이 똘이에요? 예. 아, 웃고 있어요. 똘이가 웃고 있어. 이거 보더니 똘아 먹어볼래? 닭가슴살. 아우 예뻐. 아우 조심스러워. 풍산개라고? 아이고 잘 먹네. 아, 이 친구 큰 걸 한꺼번에는 안 먹는구나. 조금씩 잘라 먹는구나. 그냥 씹어 먹는구나. 먹어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내가 이거 알지 오래돼서도 함부로 안 줘요. 아 먹을 거요? 약간 조금 얘는 동물한테 사나운데 사람한테 되게 좋아해. 아 동물은 동물한테 사나워요? 아 아무래도 풍산개가 사냥개니까. 예 그래서 예. 애기 때부터 이제 동네 공원에서 애기들하고 많이 놀았거든 강아지들하고. 아. 근데 지금 이제 3년 넘었어요. 예. 자꾸 갈수록 사라지니까 옛날에 놀고 살았다고 하면 안 놀라고 자꾸 무섭게 돼요. 걔들한테요? 네.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어? 질투. 이거는 안 하는데. 이거 안 하는데 괜히 그냥 사라지더라고. 이 본능이 나타나는 거야 자꾸. 그거 보면 고라니도 나타나고 저기도 늑대지도 나타나거든. 그렇죠. 뒷산에? 예. 맛있어. 고라니 잡으러 간다고, 멧돼지 잡으러 간다고. 아, 본능이죠, 본능. 사냥개 본능. 네. 근데 엄마 못해서 안 돼, 멧돼지 본능. 맛있었어? 그렇죠. 멧돼지는 사나워서 얘 상대하면. 멧돼지는 얘들 두세 마리가 있어야지. 맞아요, 맞아요. 저희 돌아다니면은 저희 이제 택배를 배달하면서 이런 풍산개들 많이 보는데. 다리가 하나씩 다 쩔뚝쩔뚝거려요. 물어보면 멧돼지랑 싸우다 그랬대요. 예. 예. 다리 부러지고 막. 예. 예. 근데 그런 산골짜기 집에, 외딴 집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멧돼지 내려오면 이제 싸우고. 한두 마리가 아니고 몇 마리 그런 중은 여러 마리가 있어야 돼. 맞아요, 맞아요. 아유, 너무 맛있었나 보네, 닭가슴살. 받아서 할 거 있어? 이름이 똘이야? 똘아? 아유, 예뻐, 똘이. 똘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 간식도. 적당히 먹어야지. 아우, 이렇게 커가지고. 응? 애교도 많고. 응? 맛있었어. 다음에 또 줄게. 예쁘나. 자, 똘이. 특식이다. 어? 특식. 자. 자, 똘이. 특식이다. 응? 살피네, 이제. 그거는 우유 닭고기겠고. 예. 어떨까는 한 번 주고 어떨까는 두 번 주고 그래. 밥을요? 한글로 하필 유필 유튜브에 채널이 있어요. 아니 그 핸드폰에 딱 걸어놨다가. 예. 맛있게 먹어, 또리. 또리 잘 먹네. 아유, 부끄럼 타기는. 방에서 같이 생활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이 유모차로, 이 유모차에 태워서 지금 돌아다니시고? 예. 여행? 그 지하철로? 네. 야, 정말. 그 사장님 애기라고 부르시는 거 보니까 진짜 사랑으로 키우시는 거죠. 애기야. 거의 그러니까 새끼예요? 사람 새끼지. 그러니까 자식처럼. 사람 새끼보다 더한 새끼야. 아, 정말 대단하시네. 사람 새끼는 가만히 보면 사람 새끼는 예 그냥 어디 나갔다 오면은 아빠 왔어 이렇게 뭘 그렇죠 아빠 왔어 하고 저기 금방 시들어지는데 예 맞아요 얘는 어디 안 가면 꼬란 친구들을 별짓 다 하는 거야 그냥 하참 하참 또 진짜 애교로 사람 애기 같은 사람 애기보다 얘가 더해 그렇죠 얘를 좋아하는 거야 이게. 정말 최고죠. 그런 면에서는 진짜 정말 사람보다 낫잖아요. 강아지가. 그렇죠. 예. 못된 사람보다, 응? 못되고 엉망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 예. 맞아요. 진짜로. 우리 애기들 배반 안 때리잖아. 그렇죠, 그렇죠. 배반 안 때리죠. 사람에게는 사람들은 배반 잘 때리죠. 사람들은 배반 때리죠. 키워주고 먹여주고 뭐 그런. 응? 맞아요. 응. 자기 엄마도 죽이는데 맞아요 자기 엄마도 죽이고 자기 아빠도 죽이고 이런 판에 뭐 정말로 우리 처음 봤을 때 이런 거 새끼는 아
아빠한테 크게 혼나도 예. 이제 앵개부터 한번 혼나면은 그냥 혼내지만 그냥 깨져가고 저 밑으로 도망가 있다가 아. 그러다가 이제 내가 기분이 풀어지고 있으면은 지가 와가 달랑달랑 꼬리를 흔들어 아. 지가 나 마음을 풀어줘요 또 그런 걸 어떻게 화를 내 아 정말 너무 예쁘네요 아 진짜 최고네 최고 아. 아 근데 사장님 예 한 가지 보험 뭐냐고는 예 병원부터 가서 좀 힘들어 요즘에 저게 있어요 펫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펫보험 펫보험에 들면 한 달에 3만원에서 5만원 사이로 돈을 내는데 대신에 이제 수술이나 이런 게 거의 없거나 싸거나 그런데 동물병원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사람처럼 보험을 해주는 게 있어요 아니 사람처럼 보험이 있어야 돼 맞아요 아니 진짜도 비싸다 한 달에 비싸다 한 달에 뭐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때문에 맞아요 피곤해. 아 여행을 하면 피곤하죠. 사람이나 개나. 지금 한 시간. 맛있게 먹어. 한 시간 20분 지하철 타고 온 거야? 아니, 예. 지 아빠랑 있으면은 이게 피곤해. 지 아빠랑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한 자세 이제. 아. 쉬어. 다음에 보자 형님. 아저씨. 아니 다음에 보자. 다음에 보자. 또라. 아직 갔네. 아직 갈게. 안녕.